스승님, 감사합니다. 가면과 본색을 정리해서 한강씩 꾸준히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. 지금껏 올린 것 중에 대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자는 남을 도울 수 없다 해서 비판의 댓글이 많았습니다. 특히 생활이 어려운 이가 남을 도우면 힘든 기운을 주는 것이 되어서 상대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. 그런 이의 도움은 받지 말라. 당신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. 이 부분인데요. 일반 대중에게는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어려운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.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. 내가 경제가 어렵다면 경제를 남을 도우면 안 되고 내가 경제력으로 내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조금씩 내가 써야 된다 이 말이죠. 내가 남을 줬을 때 남은 썼는데 내가 어렵게 산다면 이거 사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. 내가 이걸 남을 주는 거는 기분이 좋죠. 좋은 만큼에 내가 어려워져 갖고 조금 헤매면서 내가 이 사회를 바르게 못 산다면 이 사회를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. 경제가 어려운 사람은 경제로 남을 절대 도울 수가 없습니다. 이 자격을 준 적이 없는데 줘도 돼요. 줘도 돼. 안 된다라는 법칙은 없어요. 줘도 되는데 내가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네가 그렇게 주고 나면 네 삶이 어렵게 살면서 사회에 내가 바르게 활동하고 해야 될걸 못해갖고 사회에 끼치는 이 영향들은 또다시 내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죠. 또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를 내가 도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참 도운 거냐? 내가 저 사람을 줘야 되는 거냐? 이거는 아닌 거죠. 이 사회에 이게 소문이 났을 때그 사람들이 도울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어려운 사람 그 도울 자격이 없어.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못 도와야 돼. 그게 그 사람 돕는 것이야. 돈을 줘야만 그 사람 돕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관심을 가져주는, 그러면 돈은 못 뒀지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, 요거가 돕는 거예요. 이런 염원들이 있음으로써 저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,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내 경제를 들어갖고 저 사람 도와버리면 저 경제를 어렵게 해놓은 거는 자연이 해놨고, 환경이 해놨고, 하느님이 해놨는데, 이걸 니 멋대로 도와줘 버리면 어떻게 되냐? 하느님의 하는 일을 부정하는 것이고, 사회가 지금 돌아가는 이 환경을 부정하는 거예요. 이러면서 내가 잘했다라고 자꾸 그 내상식으로 고집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. 지금 이 사회는 지식사회입니다.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인답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, 내가 가진 거를 누굴 줘버렸다고 해서 도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. 아픈 거를 쳐다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줄 수 없는 내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. 우리 그 사람을 물질로 도왔다고 돕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이런 것들이죠. 그러면 내가 사랑에 멍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요. 아프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도우면 같이 따블로 저 사람 어려우라는 거잖아. 내 것도 못 푸는 게뭐 너무 그 사람을 돕는다 그래. 뭐든지 마찬가지예요. 그러게 어떤 분야든 돈이라면 돈의 분야든, 가정이면 가정의 분야든, 형제의 분야든, 뭔가 사회가 잘못됐든, 내가 지금 어려우면 남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닙니다. 그 분야 거는 남을 못 돕게 돼 있다. 네? 내 거를 추스리는데. 남들 거를 보면서 내가 깨달으면 깨달았지,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는, 그 환경을 도울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. 절대 아닙니다. 내한테 돌을 던지면
책에다 이렇게 해놨어요. 내가 이렇게 갖고 올리니까 내한테 공격하는 거를 내가 못 받아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말을 해놓은 저자한테 따지십시오. 이러라는 거죠. 아, 저자한테 물어야 저자가 정확하게 풀어주죠. 그게는 글자 몇 자만 써놓은 거예요. 이걸 풀어나가면 이 자체만 해도 책이 한두 권 나와요. 그 대목 한 개 가지고. 근데 그 짧게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. 나는 책을 내놓을 때는 공격할 사람이 다 공격해오라고 지금 책을 내놨는데 사실은 저자의 만남을 지금 원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. 이 책들이 몇 권이 계속 나가가지고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나면 이 책의 한 권 한 권들이 전부 다 통찰과 역설도 그렇고 가면과 본색도 그렇고 앞으로 또 나올 것이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저자의 만남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그 대목 하나 갖고도 풀면 엄청난 걸 풀어내는 거죠. 우리는 사회봉사라는 것도 하나를 풀면 엄청나고 어떤 것이 돕는 것이며 어떨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가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나가야 되지.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.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지금 헤매는 것들 다 잡아주는 거죠. 그런 거니까 너무 그 걱정하시지 말고 내가 같이 나눌락 하다가 보니까 내가 대응을 못할 걸 지금 했다 싶어가지고 대응을 할 만한 거 나누세요.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저 어려움은 안 오겠죠. 그래서 그게 안 씁니다. 어떤 말도 이렇게 들어와도 오늘 물어갖고 오늘 이렇게 푸른 거를 거기에다가 몇 번 강의에 들어가라고 탁 던져주면 돼요. 오늘 강의가 얼마 안 있으면 또 나가겠죠. 나가면 이 강의를 가면과 본색에 이 대목을 물었으니까 이래서 지금 오늘 이 공부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툭 던져주면 돼요. 이러면 되는 거죠. 예. 그렇다면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지불했다면 그 학생은 나쁜 기운을 받아 불운한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. 이에 대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. 받는 사람은 나쁜 기운을 받는 게 아닌데 준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. 폐지를 주지 말고 네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. 그리고 폐지를 주운 거는 왜 주었는지 장학금 주기 위해서 주었다면 그건 장학금을 줘야 되겠죠.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폐지를 주었다. 그러면 장학금을 주는 게 맞습니다. 그것도 나를 속이지 않는 거니까. 왜? 내가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폐지를 주소로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? 폐지를 굉장히 쉽게 주고 내한테 뭐라고 주는 사람도 만나줘요.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. 내가 폐지를 주면서 이걸 모아갖고 장학금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조금씩 도와주겠다. 이러면 네 인생을 거기에다 결정한 거예요. 했기 때문에 여기 폐지 주우러 가는데 내한테 이 상대들이 엄청나게 잘해줍니다. 빵도 줘가며 우유도 미기가며 폐지를 줘요. 그렇게 해가며 이 폐지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팔아갖고 잘 이렇게 정리해서 내가 먹고 지낼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장학금으로 써야 돼요. 만일에 이걸 갖다가 다른 식으로 우리 동생 어려워지니까 그 시험지도 분명히 들어와요, 그게. 장학금 주려고 폐지를 모았는데 돈이 제법 잘 들어온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동생이 와가지고 지가 되게 어렵다고 이거 하니까, 들어오니까 이 옆구리로 나갔네, 이 돈이. 너는 그다음부터 나가 폐지가 안 들어와요, 그냥. 저 폐지 주 간다고 틱틱거리는 사람만 만나고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. 자연은 말이죠. 하느님은 누구든지 하는 행위를 다 보고 있고 네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접수를 다 받습니다. 그걸 역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척을 하는 것은 하느님이 속지 않죠. 이게 정법시대예요. 과거에는 그게 됐어. 선천시대는 그게 됐는데 2013년도보는 그러한 법칙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던 게 누구냐 하면 제일 많이 하던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이고 스님들이고 자선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. 선천시대는 그게 가능했어요. 어느 정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선순환이 일어나니까 90%를 네가 띠먹든 이게 됐어요.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하늘의 운행이 달라졌다라는 거죠.
자연의 운행이 바르게 해라. 이게 정법 시대입니다. 바르게 해라. 네가 지금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. 이제 시작이에요. 이게 교회에 가면은 왜 구절구절마다 좋은 거 많이 해놨죠. 해놨는데 선천시대는 구절을 읽으면서 잘못해도 봐줄 때고 공부하라고. 이 구절구절을 하는 것이 이게 보면은 뭐든 많으냐 하면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. 이게 1번입니다. 내가 교회 안 다녔다고 이것도 모를까봐. 근데 저 성경에 보면 이런 거를 따가지고 이거 책을 만드는 거예요. 하느님이 말한 게 아니고 그 시대들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사회가 일어날 것들을 이 지혜로 그런 것들을 다 적게 했던 거예요. 그게 지금 쓰이는 게 언제 쓰이냐 하면 2013년도부터 정확하게 쓰입니다. 성경의 구절이 이 불경의 구절이 정확하게 쓰이게끔 돼 있는 시대라는 얘기죠. 근데 몇천 년 동안에 이런 거를 자꾸 암기하고 너희들이 알고 전하고 서로가 그렇다라고 상식을 만들게 했고 2013년도부터는 정확하게 그런 사회를 운용하는 시대. 홍의 인간들이 사는 시대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 자신을 속이면 너가 스스로 벌을 받는 시대예요. 그래서 폐지 주어서 장학금 줘도 됩니다. 그러나 폐지 주어서 장학금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폐지를 주어서 그걸 활동을 해서 그만큼 딱 주십시오. 나머지는 월권입니다. 그러면 그거는 하느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하는 거죠.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뭔가를 객기를 부리도 안 돼요.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내 공부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얻을 게 많은 거죠.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이 가르치고 있는 스승님이 누구냐 하면 6살 때부터 시문 배달을 하던 소년이고 시문 파리 소년이고 끈파리 소년이에요. 왜 그런 걸 해갖고 남을 도우면 안 돼? 되죠.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하는 건 훌륭한 겁니다. 목적을 가지고 행기 아니라면 그거는 객기입니다. 그렇게 해서 내가 어렵게 살면 어떻게 되냐? 사회가 너를 또 책임져야 됩니다. 내가 그렇게 해갖고 내가 어려워졌을 때 내 삶은 또 어디서 국민 세금을 걷어가 너를 도와줘야 돼. 이거를 너는 저 사람 도왔다 그러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네가 쓰면 사회를 이롭게 했단 말이냐? 이거는 아니죠. 뭔가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죠.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모아갖고 돈은 주는데 왜 그래 못 사냐고. 그렇게 못 살면서도 돕는 거를 칭찬하면 안 돼요. 당신이 잘 사는 것 그 자체가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저 사람은 내가 안 해주면 딴 사람이 해줘. 왜 내 아니면 안 된다 그래. 네가 해주기 때문에 딴 데서 구청에서도 그 사람 안 도와주고 있어. 네가 해주고 있으니까. 네가 그런 장학금을 네가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다른 데서 장학금 치고 들어오는 게 다른 데로 가뿐다니까. 네가 담당이 돼버린 거야. 폐지 주는 사람이 주는 장학금을 받는 게 돼버리고 경제를 좀 버는 사람이 주는 장학금 못 받게 돼버리고 그걸 내가 만들었다라는 걸 알아야지. 이런 거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. 예.